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바로 오늘이죠. 2023년 8월 31일 SIK에서 갑작스럽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구독제 서비스 PS 플러스 가격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PS 플러스는 액박의 게임 패스와 비슷한 서비스로 매달 혹은 1년 선결제로 일정 금액을 내고 추가 비용 없이 구작을 비롯해 몇몇 신작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가장 기본인 에센셜부터 상위 단계인 스페셜, 디럭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온라인 멀티플레이의 독점 할인과 독점 컨텐츠, 매달 3개의 무료 게임 제공, 친구와의 쉐어 플레이, 세이브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에센셜은 기존에는 1년 선결제 기준 44,900원으로 이용이 가능했다면 인상 후에는 15,100원이 인상된 6만원에 이용이 가능하며, 에센셜 혜택에 더해 수백 개의 PS4, PS5 게임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유비소프트의 인기 게임도 함께 제공하는 스페셜 플랜은 기존에는 1년 선결제 기준 75,300원에 이용이 가능했다면 인상된 이후에는 26,400원이 인상된 101,7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혜택에 더해 PS1, PS2, PSP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클래식 카탈로그와 신작 게임들을 한정된 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디럭스 플랜은 기존에는 1년 선결제 기준 86,500원에 이용이 가능했다면 인상 후에는 29,600원이 인상된 116,1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진짜 요즘에는 안 오르는 게 없네. 이렇게 해서 인상된 소니의 게임 구독자 서비스 PS 플러스의 가격을 확인해봤는데요. 기존 구독자들의 경우 현재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이번 가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새로운 가격은 9월 6일 이후부터 신규 가입자나 멤버십 업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기존 구독자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별도의 메일을 통해 연락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분들이라면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